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영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술특례 상장제도 통해서 증시 입성한 이 바이오텍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소식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실적과 주가 상승 모두 잡은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켐 바이오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진 게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린 HLB가 FDA 허가 승인을 못 받으면서 조금 전에 썼던 기사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기업 주가는 공모가 대비 최대 많게 6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출의 경우 조만간 1,000억 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시장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보인 알테오젠은 공모가 2만 6천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17일 종가 기준 주가는 18만 9,600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6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2014년 12월에 알테오젠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해 매출 47억 원에서 지난해 956억 원을 기록해서 어느새 1,000억 원 고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파른 매출 상승 중심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한몫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올해 2월에 머크랑 인간 히알루론이나제 기반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를 활용해서 키투다 SC를 설계하는 글로벌 독점 개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조금 어렵게 이제 들리실 수 있는데 키투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면역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하게 이제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머크 말고 다른 제약사들도 이 SC 제형에 이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머크랑 아예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머크가 알테오젠에게 지급하는 어떤 판매 로열티라던가 그리고 계약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올해 피하 주사 제형 SC 임상 3상 완료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키투르다 SC 제형을 출시를 하면 이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알테오젠에 꾸준히 유입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ALT-B4 이 자체만 봤을 때 알테오젠은 그동안 기술 수출 7조 원 규모를 달성을 해서 이 ALT-B4라는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 최근에 레고켐 바이오에서 리가켐 바이오로 사명을 바꾼 이것도 삼강 바이오텍에 들었는데 리가켐 바이오는 또 어떤가요? 네, 리가켐 바이오는 2013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ADC 기술 개발사인데요. 2013년 기준 매출 8억 원에서 지난해 34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343%에 달하는데요. 리가켐은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바이오텍으로 꼽힙니다. AD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암 표면에서 발견이 되는 항원을 찾아내는 이 항체랑 이 항체 옆에 약물을 같이 붙인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제 같이 죽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항원만 딱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존 화학항암제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도 앞다퉈서 ADC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머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C 바이오텍 앱슈틱스를 인수를 했고 또 젠마비라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도 ADC 개발사 프로파운드 바이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가켐 바이오 올해 매출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에 1조 원 이상 기술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계약금이 매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J&J, 존슨앤존슨과 기술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에
이에 대한 선급금이 올해 매출의 대부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리가켐바이오는 J&J로부터 선급금 1,300억 원을 올해 1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260억 원씩 수령을 할 예정인데요. 이 의약사업 부문의 이제 매출이 연간 210억 원씩 이제 리가켐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선급금을 계속 더하면 올해 리가켐 바이오 매출은 125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매출 341억 원보다 약 26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리가켐이 이 ADC 플랫폼을 달성한 기술 수출 규모도 한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역시 경쟁력 있는 것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HLB 제약인데요. 이거 뭐 주가는 뭐 최근 이슈 뭐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출 성장률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평균 매출 성장률 최근 5년간 50%에 달합니다. 네. 상장 1년 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HLB 제약은 2016년에 203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1,360억 원으로 약 1,157억 원 늘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텍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원래 이 제가 HLB 제약을 이 삼강 바이오텍에 넣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모회사 HLB 때문이기도 합니다. HLB 제약은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 제조랑 판매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HLB가 FDA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됐다면 HLB 제약은 이제 리보세라닙의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HLB 제약은 이 모회사 이슈와는 별개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위탁 판매 그리고 이 타사 제품을 이제 대신 생산해주는 이제 수탁 생산 이런 매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0년에 향남 공장을 인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위탁 생산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지난해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태고 여기다가 지난해 4월에 그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 퀀첼을 출시를 했는데 이 퀀첼도 이제 사실상 대박이 나면서 첫해 매출 100억 원을 달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 이곳에서 계속 성장 동력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이어서 HLB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차갑게 뜨겁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한가 부근에서 안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말씀해 주셨던 리보세라닙, 미국 FDA 승인이 뭐 사실상 불발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큽니다. 예. 진영구 회장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회사는 근데 아직 가능성 네. 있다고 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5월 16일 날에 HLB가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사의 항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랑 중국의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 주막을 병용하는 이 항암제 치료제로 간암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1년 전에요. 그런데 FDA는 보통 1년 안으로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거고 여기서 그 CRL 그러니까 이제 보완 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허가가 불발이 됐습니다. HLB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17일 새벽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날 진영곤 회장은 뭐 유튜브 업로드도 했지만 이날 오후에 따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진 회장은 저는 신약 개발을 해오면서 40대, 50대를 다 바쳤다.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이제 본 심사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효 전반의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도 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제가 진영구 회장 여쭤봤던 게 그 막 몇 년 전에도 막 허위 공시 의혹 막 이렇게 제기되고 했을 때 직접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네. PT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떠한 내용으로 정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보완 수령을 지금 받은 상태이니까 지적받은 문제들을 네. 개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나요? 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HLB가 리보세라닙을 임상시험을 할 때 임상시험 한 곳에 이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인 환자 비율이 높았던 곳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 FDA가 여기에 대한 실사를 임상시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이트에 대한 그 실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항서 제약의 캄넬리 주마베에 대해서 이 보안사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이 제조 공정 실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가 아니라 약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보완 부분이 이제 좀 마이너하게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이 FDA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보완 수령을 받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 기자 정리한 내용 들어보면 약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생산이나 실사 이런 네.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HLB가 제도적 의사를 밝혔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 회장이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희망적인 이유는 FDA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약효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닌 메이저 이슈가 아닌 마이너, 사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회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신약 허가가 불반된 주요 원인은 리보세라닌 문제가 아니라 항서 제약의 캄넬리 주마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 관한 이슈는 아예 없었고 사실상 이 캄넬리 주마에 대해서 FDA가 몇 가지 이렇게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항서 제약이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서 제약은 글로벌 의약품 17개나 보유한 그런 곳이고 제조 공정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 수준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 얘기한 과정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 언제 다시 재신청할 거냐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언제 재신청을 할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FDA의 보완 서류를 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알 수 없는 건데요. 진 회장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기자 간담회 내내 그래서 재신청을 언제 하실 거냐라고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계속해서 항서 제약이랑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제조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1년 이상 걸릴 걸로 추정이 네. 됩니다. 여기에다 FDA가 보완 서류를 이제 나중에 받아서 이걸 또 다시 심사를 하고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데는 또 이제 한 최장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재심사 받고 싶겠지만 일단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일단 FDA 통보 받은 날 많이 떨어졌고 오늘까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 분위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뭐 차갑게 가라앉은 상태고 오늘도 이제 HLB 이제 2연속 하한가고 이를 통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조 275억 네. 원이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HLB 말고 다른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뭐 이런 HLB 파나진 이런 곳들은 지금 보시면
오른 곳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하락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진 회장은 이날 임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임직원들한테 우리 도전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다. 우리한테는 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다독였고 신약 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이런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제 기자분들 사이에서 얘기 나올 때 그럼 진짜 절차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그 약 자체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가요? 뒤에서 이제 취재하실 때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약사와의 네.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제약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다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좀 언급이 원래 바이오업계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재허가 도전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HLB 소식까지 석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